오늘은 이제 함수 두 번째 날인데요. 함수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네 가지 함수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sum product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해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강료의 합계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살짝 좀 볼게요. 교재로 어디를 넘어가시냐면요. 67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sum product가 여기 수식에 가면은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 재무 함수인지 논리 함수인지 텍스트 함수인지 어느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찾겠다 이거지.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수학 및 삼각함수라는 곳에 가서 sum product라는 거를 찾으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찾으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수학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버거운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여기다가요, 는 sum product라고 쓰시고, product라고 쓰시고, 밑에 보시면 array1, array2, array3 하고 쭉 문법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을 모르겠다 이게야 나는. 그럴 때요 상단에 보시면 fx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사실은 요 fx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함수에 가보시면, 모든 함수에 가시면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sum product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확인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답란에다가 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sum 쓰면 밑에 sum product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록 중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탭키를 누르면 함수가 완성이 되고 괄호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를 누르시는 거예요. fx라는 함수 마법사를. 함수 마법사라 그래요.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책에서는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67페이지 보시면은 1번은 그렇게 해서 sum product를 찾아낸 거고요. 2번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함수가 나오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그냥 함수를 쓰고 안에 문법을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버거워요. 그때그때 복습을 하시면 괜찮은데 몰아서 하시려면 되게 버겁습니다. 좀 패턴을 바꿔볼까 하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는 sum, 그러니까 su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다? 합계를 구하는 거다. 근데 프로덕트라는 말은 뭐냐면 곱셈이란 뜻이에요. 곱셈, 곱한다는 뜻입니다. 5 곱하기 3 그러면 는 sum, 는 프로덕트 괄호 열고 5,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서 뭐를 빼 더해라 그러면 sum, 는 sum 괄호 열고 뭐 콤마 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프로덕트는 곱하기예요. 그러면 이쪽 동네랑 저쪽 동네랑 서로 곱해서 합을 구하고 싶어. 그거 sum 프로덕트예요.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집 인원이 있어요. 모집 인원, 모집 정원에는 모집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강료가 들어 있는데, 85,000원 수강료를 180명이 냈잖아요. 그 다음에 75,000원 200명이 냈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걸 서로 곱하고 해서 그걸 서로 곱한 거에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는 sum product라고 쓰고 fx를 누르면은 처음에 나온 array가 나와요. array는 뭐냐면 어느 동네 거? 모집 인원 동네 거. 모집 인원 동네 거. 그다음에 array2는 뭐냐면 두 번째 그룹 이런 뜻인데, 그때는 수강료 그룹. 수강료 그룹.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80 하고 85,000을 곱하고 200하고 7만원을 곱하고 마지막에 55랑 65,000을 곱할 건데, 서로 각각 곱해가지고
한꺼번에 더해라. 더하라. 이것이 sum product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 썼죠. 그렇죠? 그럼 확인 누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 뭐라 그랬냐면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라 그랬나요? 네. 그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어디 있나요? 없으면 홈탭에 가시면 예, 오른쪽 맞춤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다 그냥 전체를 가운데 맞춤으로 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들은 따로 계산이 되고 나면은 얘를 오른쪽 맞춤을 해주는 게 맞다. 근데 그 지시사항을 어기면 부분 감점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계산이 틀린 거는 아니니까 부분 감점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요 밑에다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모집 이런 동네 쭉 블럭 잡고 콤마 수강료 그룹 블럭 잡고 이렇게 했죠. 아까는 array 1에다가 모집 인원 블록 잡아 넣어주고 array 2에다가 수강료 블록 잡아 넣어줬잖아요. 이걸 직접 써주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탑이 나와요. 그런데 책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수식에 가서 수학 3각 함수에 가서 sum product 가서 여기서 찾으려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똑같은 반복된 얘기지만 sum product가 수학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찾기 및 참조 영역 함수인지를 모르면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는 함수명을 쓰고 괄호 열고 fx를 누르면 그 함수의 뜻이 나와요. 그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좋다. sum product라는 함수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창의 미술을 한번 가볼게요. 창의 미술 수강료. 자, 제가 좀 빨리 계산하듯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지금 찾기 함수예요. 여기 지금 창의 미술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요. 지금 C에 다섯 번째 있는데 이 창의 미술에 관한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여기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85,000원이니까 내가 85,000원 쓰면 되느냐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창의 미술이 아니라 플롯을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14만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13만원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골라 쓰는 게 아니라 이 강좌명을 선택하는 순간 알아서 수강료가 착 나와라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찾기라는 찾기 및 참조 함수. 여기 수식에 가보면 찾기 및 참조 함수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vlookup 함수라는 건데요. 이 vlookup 함수는 시험에 매번 나와요. vlookup 함수는요 매번 나와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먼저 한번 써볼게요. 는 함수를 두 가지 쓰라 그러면 참 애매해요. 어려워요.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될지 참 난감한데 함수를 하나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는 vlookup 쓰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vlookup 괄호 안에 lookup value, table array, column index number, range lookup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럴 때는 fx를 누르시는 거예요. fx를 눌러놓고 여기에 설명이 나오거든. 이 설명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뭐냐면 제가 아까 운은 띄워드렸어요. 창의교실이라고 하는 강좌에 대한 창의미술이라는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lookup value는 뭐냐면 lookup value 네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뭐냐 하는 거죠. 찾고자 하는 항목은 뭐예요? 얘죠? 얘가 아니라 창의미술 얘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얘가 글자가 바뀌면 알아서 수강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은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은 지금 이 창의 미술이 수강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테이블은 표죠. 어레이는 뭐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그러니까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수강료는 포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강좌명이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강사 명서부터 잡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신순영 강사의 강사 수강료가 얼마냐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강좌명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좌명서부터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법. 만약에 해당 강사에 대해서 해당 강사에 대한 모집 인원을 참조하게끔 찾게끔 하는 브이로그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찾고자 하는 값은 강사명이 되는 거고 테이블 어레이는 강사명서부터 블록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컬럼은 뭐냐면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컬럼이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좌명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분류고요. 세 번째가 시간이고 네 번째가 모집 정원이고 다섯 번째가 모집 인원이고 여섯 번째가 수강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섯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겠다. 이게 여섯 번째 거를 가져오면 되겠다. 여섯 번째 걸 가져오면 되겠다. 자, 레인지 룩업은 뭐냐면은요. 창의 미술, 우쿨렐레, POP 예쁜 글씨가 쭉 있는데 이 강좌명이 지금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창의 미술은 얼마예요? 수강료가? 85,0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75,000원 엉뚱하게 나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 false가 0이에요, 0. 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 1, 1. 근데 우리는 꼭 0을 써야 돼요, 여기다 0. 꼭 0을 써야만 돼요. 0을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85,000원 정확히 찾아냈죠. 0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엉뚱한 답을 찾았어요. 75,000 얘를 찾았는지 쟤를 찾았는지 몰라도 답이 엉뚱하게 나왔는데 반드시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돼. 창의미술이란 글자를. 그랬더니 얘가 85,000을 찾았어요. 확인 눌러보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창의미술이란 글자를 클릭해서 창의미술이란 글자를 클릭해서 펼친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우리 이걸 세팅해 놨는데 여기 가서 만약에 내가 만화 그리기를 종이 접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6만원 맞네요. 바이올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5만원 맞네요. 창의 논술 누르면 75,000원 맞죠? 그렇죠? 근데 얘도 숫자잖아요. 수강료가. 그럼 수강료를 어떻게 놔야 돼요? 오른쪽 정렬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맞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수강료 안에다가 예, 치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함수 쓰랬다고요? 는 브이룩업. 는 브이룩업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브이룩업 함수를 쓸 거고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x를 누를 겁니다. 누르면 함수 설명이 나와 있는데 당신이 찾고자 하는 값,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찾고자 하는 값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룩업. 네가 찾고자 하는 밸류가 뭐냐? 이거지. 그때 강좌명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현재 창의 논술 자리를 클릭한 거죠. 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 이 창의 논술을 찾기 위한 창의 논술을 찾아서 수강료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건데 그렇다면은 창의 논술이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는 동네를 시작으로 해서
어디까지 블럭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근데 저기 모집률이나 이 비고라는 갈 필요가 없어요. 가도 됩니다. 갔다고 틀리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수강료까지만 계산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창의미술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강료까지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 참조 영역입니다 라는 거, 참조 영역. 자,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몇 번째 항목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컬럼이니까 칸을 말하는 거죠.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찾아볼 거냐, 또는 로우 인덱스 넘버도 있어요. 그때는 몇 번째 줄에 있는 걸 찾아올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시험은 반드시 브이룩 것만 나와요. 그것도 좀 잠시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이때 강좌명을 기준으로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강료는 여섯 번째 항목이다. 그래서 6이라고 쓰면 여섯 번째 항목을 찾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인지 룩업은 창의 미술에서부터 시작해서 수강료를 해당하는 걸 찾는데, 자세히 보시면 강좌 명칭이 오름차순 가나다순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죠. 가나다순으로 따지면 POP 영어로 시작한 게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창의 미술, 창의 논술, 창의 논술보다는 창의 미술이 뒤로 오겠네. 가나다순에 의해서 그렇게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면요 얘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오름차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반드시 0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0. 본래는 false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0 쓰면 돼요. false나 0이나 같은 의미니까 꼭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저건 너무 크다. 잠 볼게요. 아이티큐 자격증에는 아이티큐 자격증에 뭐야? 함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함수가 바로 브이룩업 함수라는 거예요. 브이룩업 함수. 이게 제가 시험 봤을 때만 해도 얘는 100% 나오는 함수예요.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브이룩업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는 함수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는 브이룩업 가로 열고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여기 이제 해당 범위, 그 다음에 순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옵션이 들어갔어요. 옵션, 그렇죠? 여기서 옵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옵션은 0을 쓰면은 뭐라고요?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값. 1을 쓰게 되면 뭐다? 비슷한 값을 찾는 건데, 이 비슷한 1을 쓸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만 1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을 쓸 일이 없어요. 반드시 0만 쓰면 돼요. 그럼 뭐 룩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본래 룩업이라는 함수가 찾는 거예요. 근데 V는 뭐냐면 버티칼의 줄임말입니다. 버티칼.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 버티칼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서 있어요? 가로, 세로, 어떻게? 세로죠, 세로. 그래서 버티컬 룩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나열돼 어떻게 나열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나열돼 있잖아요. 세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세로로. 찾는 값이 창의 미술에부터 POP 예쁜 글씨까지 위에서 아래로 수직 세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V룩업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조금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강좌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가로로 나열돼 있죠. 이때 수강료를 찾아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걸 찾는 건 맞아요. 이때는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H룩업 함수를 쓰는 거예요. 허리젠탈 룩업, 브라인드처럼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 근데 우리 시험은 가로로 나열해서 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반드시 세로로 쓰지 않습니까? 세로로. 그러니까 H룩업을 쓸 일은 없다. 절대로 없다. 단 뭐만 쓴다? V룩업만 쓴다. 그래서 V룩업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비우고요.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작업으로 한번 써보죠. 뭐. 는 VLOOKUP 가로 열고 밑에 문법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좋아요. 매번 FX 누를 일이 없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동안 안 하다가 헷갈려 그럴 때 누르는 거지 매번 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시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때는 FX 누르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거죠. 직접. 자, 는 VLOOKUP 괄호 열고 룩업 밸류는 뭐다? 강좌명이에요. 근데 강좌명이 클릭이 되나요? 클릭을 하면 앞으로 오죠. 는 앞으로. 그럴 때는 강좌명이 있는 앞에 있는 걸 클릭할 수 없으면 강좌명이란 글자를 클릭하세요. 키보드로. 마우스로 이 위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고 키보드로 내려오시면 돼요. 키보드 화살표로 내려오시면 돼요. 아니면 직접 거기는 셀 주소가 IA14니까 IA14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실 때는 앞에 있는 수강료 합계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와도 되고 강좌명을 클릭해서 키보드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도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직접 선택이 힘들면 주변에 있는 걸 선택해 놓고 키보드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뭐라 그랬죠? 표라 그랬잖아요.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참조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부터? 여기 C의 다섯 번째서부터 H의 열두 번째까지를 블럭을 잡으면 되죠. 이렇게 C의 다섯 번째 창의 미술이란 글자서부터 65,000원 끝에까지 블럭을 잡으면 돼요. 근데 옆에 모집률이나 이 비고까지 블럭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모집 인원까지만 잡으면 안 되죠? 그럼 수강료가 범위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어떻게 하라고요? 창의 미술이 첫 번째, 교실 두 번째, 주 3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강료 여섯 번째니까 6 쓰시면 되고 컴마 뭐라고 됐어요? 컴마를 딱 찍으니까 유사일치한 걸 찾을래? 정확하게 일치한 걸 찾을래? 묻죠? 묻잖아 여기에. 그럼 정확히 일치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럼 false라고 들어가요. 본래는 0이라고 써도 되고 false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 false라고 쓰고 아까는 우리가 이제 0을 썼는데 0 이 0이라는 말이 뭐다? false라는 뜻이야. false. 자, 이렇게 쓰고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라운드라는 함수도 나왔고 if라는 함수도 나왔고 sumif, median, rounddown, tAverage, sumProduct, vlooku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함수가 나왔어요. 여섯 문항 푸는데 여덟 개 함수가 나왔어요. 맞죠? 어떤 건 두 개가 물어봤고 어떤 건 하나씩 물어봤잖아요. 시험이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쉽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함수들이에요.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함수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함수예요. 총 이게 몇 개야? 38개. 야, 38가지 함수가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4년 1월 11일서부터 제가 2015년 10월 10일까지 분석을 해봤었어요. 작년 이맘때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매번 함수는 8개씩 나와요. 함수가 8개씩 나와요. 그러니까는 7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7개가 나온 적도 있었고 9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V7 함수가 73번 나왔어요. 74번 시험 봐서 7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안 나온 거죠? 아, 이때 2015년 7월 11일 날 A형 문제 이때 시험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빼놓고는 74번 시험 중에 73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나온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공부한 게 V7 함수인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지 않고 항상 나온다. 자, 스몰 함수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배워도 되죠? 매치 함수나 인덱스 함수가 지금 여기 있어요. 매치 함수, 인덱스 함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씩 나왔어요. 한 번씩. D 미니멈 한 번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D 에버레이지 배울 때 잘 나옵니다라고 그랬어요. 42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 9번 나왔고요. 카운트 이프 54회. 무슨 함수가 얼마큼 나오는지 제가 이거를 2015년 11월 11월 달서부터 아직 1년치를 안 해봤는데 마저 제가 분석을 해보면 무슨 함수가 얼마큼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if 함수 우리 여기서 배운 게 아까 if도 있었죠? 라운드는 어디 있나요? 라운드 30번. if는 몇 번? if가 어디 있노? 이프 여기 있네. 56회 나왔어요. 그 이프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죠. 예. 그 다음에 라운드 썸이프는 어딨나요? 여기 있네. 22번. 그 다음에 메디안 새로 쓰기를 해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세 번 나왔대요. 라운드 다운은 아까 라운드 계열 함수 중에 라운드 다운 9번, 라운드는 30번, 라운드 업은 4번, 라운드 다운은 9번. 그러니까 라운드는 꼭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까 썸 프로덕트가 여기 있네요. 9번.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잘 나왔었어요. 썸 프로덕트가 초기에는 좀 이렇게 나오다가 뒤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썸 프로덕트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작년 6월 달에 나왔고요. 재작년 초에 한번 나왔고요. 작년 1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올해는 아직 제가 분석을 안 해봤으니까는. 제가 요거는 여러분 필요하시면 다 드릴 거예요. 공부방에 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목표값 찾기, 고급필턴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이것들도 이제 분석해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V6급 함수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 자, 32쪽으로 넘어갑니다. 엑셀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만 엑셀에서는 어떻게 물어본다? 는 5 더하기 3 하고 쓴다. 그 는의 위치가 엑셀은 앞에다 쓰고 수학은 뒤에다 쓰고 한다는 거, 그 차이. 그 다음에 연산자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연산자 중에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지만 곱하기나 나누기는 좀 모양새가 달라요. 곱하기 나누기 모양새 다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곱하기 표시는 사실은 오각형 별이 아니라 육각형입니다. 이렇게 X를 쓰고 가로 가운데 이렇게 거예요. 그럼 육각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은 곱하기 표시예요. 예. 우리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 잘못 새겨져 있어요. 키보드는 X를 써놓고 세로로 써놨잖아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본래 애스터리스크라는 키의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다 이렇게 별표로 나와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비슷하게 아 이게 별표구나 곱하기구나 뜻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 나누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참조, 셀 참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셀 참조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뒤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커말 장애증에는 셀 참조가 어디 나오냐면요,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 이 중에 하나가 셀 참조가 나와요. 1번이나 2번에 셀 참조가 나오지 그 외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3번, 4번, 5번, 6번에는 셀 참조가 안 나와요. 아, 셀 참조가 나오긴 나오는데 셀 참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대, 절대, 혼합. 그 중에 절대 참조가 좀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다 상대 참조라 그래요. 그냥 여기다 는, 뭐 곱하기, 뭐, 뭐 나누기, 뭐 이랬었잖아요. 예, 여기다가 뭐 는, V룩업 함수 쓰고 괄호 열고 뭐 클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럭 잡고 뭐 여섯 번째, 뭐 콤마 6, 콤마 0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상대적 참조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그냥 쓰시면 되는데 절대 참조는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근데 절대 참조는 1번 문제 아니면 2번 문제 나와요. 두 번 다 나오지는 않고요. 그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요즘 추세가 절대 참조를 안 내더라고요. 여기 뒤에 가서 문제에 따라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식은 는 함수명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명의 괄호가 괄호 아래 이제 아까 보듯이 브이룩업 같으면 뭐 콤마 뭐 콤마 뭐 콤마 뭐 네 가지가 들어가고 if 함수 같으면 는 if 괄호 열고 뭐 콤마 뭐 콤마 뭐 세 가지가 들어가고 라운드나 라운드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반올림하시오 어떤 값을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이런 거니까 는 라운드 함수 쓰고 괄호 열고 어떤 값을 콤마 자릿수 기억나세요? 는 라운드 어떤 값을 주고 자릿수를 주잖아요. 소수점이야 두 제자리까지 뭐 보여라 소수점 이하 없이 보여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콤마 하고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가지가. 근데 함수명 안에는 이 인수라 그래요. 이걸 인수가 하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것도 세 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가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는 파이는 뭐냐면 원주율이란 뜻이에요. 원주율 3.14159이라는 그 함수 우리 수학에서 원주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3.14를 곱하는 게 아니라 3.14를 곱하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하는 그 복잡한 원주율 있잖아요. 3.14159의 뭐뭐뭐뭐뭐 긴 거 그걸 그대로 대입해 준다는 함수예요. 파이라는 함수가. 그 다음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얘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는 now 아 today 이거는 뭐냐면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투데이 안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자동으로 지금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아까 브이룩업 함수처럼 찾는 값, 범위, 순번, 옵션에 가서 네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두 가지를 쓰는 것도 있고 세 가지를 쓰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다. 딱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되긴 해요. 처음에는 그렇잖아. 혼동이 돼.
아, 괄호 안에는 무조건 한 가지만 있어요 라고 정해져 있으면 쉬운데, 어떤 건 없는 애, 어떤 건네 개, 어떤 건세 개, 다 다르니까 이게 혼동스럽다 이거죠. 근데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재 지금 34쪽 하단과 35쪽에 보면은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책에 보면 35쪽 이렇게 나왔어요. 수식에 가서, 논리함수에 가서 if를 찾아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는 if라고 쓰고, 는 if라고 쓰고, 괄호 열고, 그리고 fx를 바로 누르겠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것이 숙달이 되고 나면, 반복을 해서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는 직접 쓰는 거, 안 보고. 함수 삽입이라는 이 기능을 안 넣고, 직접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을 이제 궁극적으로 글로 가야 돼요. 지금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볼게요. 36쪽에 보면은, 35쪽에 문제를 좀 볼까요? 35쪽에 문제. 35쪽에 1번 문제가 뭐냐면, 고춧가루 1kg, 청경 오렌지, 뭐, 박시 코트, 트레이닝 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구매 인원이 3,000명 이상이면 히트 상품이라고 표시하래요. 아니면 공백이고. 이게 2013년 5월 달에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돼. 연습 삼아 풀어봐야 되니까 이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 데이터 어디다 두셨다 그랬죠? 제가 준비할 때 집에서 받아오세요 그랬어요. 받아놓으신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다 두셨나? 저는 제 폴더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제 이정민 훈장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에 따라하면서 소스 파일 섹션 02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쪽 35쪽 내용입니다. 1번, 구매 인원이 3,000 이상이면 히트 상품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해라? 공백 이렇게 하래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시오? if 함수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if는 문법을 어떻게 쓰냐면 조건식을 쓰고요.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뭐가 참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참일 경우지. 조건이. 그럼 여기서는 는 if 구매 인원이 뭐예요? b의 두 번째네. 그렇죠? 그러니까 b의 두 번째 셀이 3000보다 3000 이상이면 이거예요. 근데 책에 보니까 여기 콤마가 찍혀 있죠, 이렇게. 3000 이상이라고 콤마가 찍혀 있잖아요. 이때 콤마 찍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구매 인원이 3 이상이면 뜻이에요. 그러면 000 이거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콤마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3000 이상이라고 콤마가 찍혀 있지만 그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조심. 그러면 3000 이상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히트 상품이라고 두시오 이거지. 아니면 공백은 따옴표 열고 닫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답은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많이 해봤으니까 쪼르륵 키보드가 들어가지만, 이제 우리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자, 보세요. 는 if 괄호 열고까지 쓰고, 그렇죠? 는 if 괄호 열고까지 쓰고, 그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이게 조건식인데 헷갈리면, 이 자체가 헷갈리면 fx를 눌러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를 불러놓고 누가 구매 인원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3000 이렇게 크거나 같다 3000이라고 쓰고 value if true 값이 이 값이 참이라면은 뭐라고 히트 상품이라고 쓰시오. 히트 상품이라고 쓰시오. 아니면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오. 따옴표 열고 닫고가 뭐냐면 빈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제 답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채우기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동채우기 쭉 드래그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3000 이상인 경우에만 히트 상품이 나왔고 3000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런데 198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398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0 이상이 되죠. 그럼 얘도 히트 상품으로 바뀌겠지. 그때 가서 자 이거를 한번 직접 한번 써보죠. 직접 한번 써보죠. 뭐 는 if 괄호 열고 는 if 괄호 열고 누가 b의 두 번째가 b의 두 번째가 근데 b의 두 번째로 직접 제가 키보드로 썼지만 이걸 어떻게 해도 된다? 이 항목을 클릭해도 된다 그랬어요. 클릭하면 b의 두 번째 셀하고 나온단 말이야. 얘가 크거나 같다 3000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다?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콤마 따옴표에다 히트 상품 콤마 아니면 콤마 찍고 빈칸 공백 공백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이러면 공백이 된다. 그 엔터를 치면 얘는 히트 상품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 점 있잖아요. 점 이 셀에 대한 점을 클릭하고 점 끝머리 얘를 마우스로 주르륵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얘가 한 8개라면 드래그 하기가 좀 수월하지만 한 8만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산을 8만 개를 쭉 연속으로 할 거라면 드래그 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이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8만 개 밑으로 쫙 내려가면서 계산이 완료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뭔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하네요.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눈 값이 1.2 이상이면 비만이래. 어이구야. 1.1 이상이면 과체중이래. 그 외에는 공백이래. 그 무슨 함수를 써라? if 함수를 쓰래. 무슨 얘기인지는 머릿속에 딱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눌 거래요. 나눈 값이 1.2 이상일 수도 있고 1.1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1.2가 이상이 되면 비만이고 1.1 이상 되면 과체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1.1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정상이던 아니면 또 너무 말랐던 간에 하여튼 비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1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경우의 수를 보세요. 경우의 수가 뭐뭐가 있죠? 히트 상품이냐 공백이냐 이거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비만이냐 과체중이냐 공백이냐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나오면 if가 두 번 나와요. 만약에 수, 우, 미, 양, 가를 판별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요 if 문장이 if란 함수가 네 번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if를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너 남자입니까? 물어봤는데 그렇대. 그러면 남자지만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는 둘 중에 밖에 없잖아요. 둘 성별이.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냐고 물어보래요. 그럼 처음에 묻죠. 너 초등학생이니?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초등학생으로 가면 되는데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 물어봐야죠. 또 너 중학생이니? 물어봤더니 그렇대. 끄떡끄떡. 그럼 중학생이 되는데 초등학생도 아니라 그래놓고 중학생도 아니라 그러면 얘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경우는 if를 두 번 물어요. 이렇게 묻죠. if 조건 첫 번째 물어봐요. 그래서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가 있는데 이 거짓일 경우에도 뭐를 묻냐면은 다시 if를 물어요. 또 조건 두 번째를 물어요. 그때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수음이한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if 조건 1 물어보고 참 아니면 다시 if 조건 2 물어봐서 참 아니면 다시 if 조건 3 물어보고 참 아니면 if 조건 4 하고 if가 네 번 나온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우리 시험에는 if를 한 번만 묻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씩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는 if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누겠죠. 그렇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2 이상. 1.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만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물어보죠. if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또 나눠요. 그 나눈 값이 이번에는 1.1 이상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다 이번에는 과체중이 돼요. 근데 비만도 아니고 과체중도 아니면 뭐하라 그랬죠? 공백 처리하래요. 공백은 어떻게 한다고요? 따옴표 열고 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if가 한번 열면서 괄호가 나왔고 if 한번 더 하면서 괄호가 또 한번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괄호를 한번 두 번 닫으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우리말로 쓴 건데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럼 몸무게가 뭐예요? g의 두 번째네. 얘가 뭐라고? g의 두 번째예요. 표준 체중은 뭐예요? f의 두 번째네요. f의 두 번째. 그러니까 표준 체중은 f의 두 번째고 몸무게는 g의 두 번째. 그러니까 g의 두 번째를 쓰면 돼요. 그럼 이게 답이 요거 되는 거예요. 이거를 if, 는 if 괄호 열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다. 는 if 괄호 열고, 저 fx 누르고 나면은, 물어보죠.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눈 값이, 이 값이 크거나 같다 1.2라면, 이런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비만. 비만이라고 쓰는 거 아니었나요? 맞죠. 아니면 뭐예요? if를 또 써야죠. if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기 와서 얘를 한번 더 쓰는 거예요. 여기 와서 if 두 번째 if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겠죠.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눈 값이 1.1 이상이면은 이번에는 과체중이고 아니면 따옴표를 닫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이 안에가 쭉 길게 공식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천천히. if문을 두 번 써야 되는데 이 말뜻은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얘가 무슨 말인지는. 그럼 이제 함수를 한번 써봐야죠. 여기다 는 if 괄호 열고 fx를 누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떴죠? 그럼 로지컬 테스트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몸무게를 표준 체중으로 나눈 값이 몸무게를 나누기 표준 체중 얘가 크거나 같다 1.2라고 되어 있거든요. 1.2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비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냐 아니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판별하라면 이거를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닫고 끝나면 되는데 또 한번 물어야 되잖아. if가 한번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직접 내가 if라고 쓸 수가 여기다 if라고 쓰기가 힘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자리에다 클릭하고 아까는 fx를 눌렀지만 지금 함수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그때 여기 요 왼쪽 보이세요? 여기? 여기 가서 if가 있긴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없으면 찾으면 돼요. 여기서 자 if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얘가 바뀌었어요. 화면이 얘가 바뀌었어요. 그럼 똑같이 쓰는 거예요. 몸무게 자리 클릭하고 나누기 표준 체중 자리 클릭하고 이 값이 얼마? 1.1보다 크거나 같다면 1.1보다 크거나 같다면 1.1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문제지의 조건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 이상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고 이게 이상이고 크거나 같다가 이게 이상이고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과체중이라고 써야 되겠죠. 과체중이라고 쓰고 과체중이 아니면 뭐라고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빈칸으로 두시오 이거지. 자 상단 한번 볼게요. 상단 왼쪽에 있는 if를 클릭하면은요 왼쪽에 있는 앞에 있는 if 함수가 나 보이는 거고요 뒤에 있는 if를 클릭하면 뒤에 있는 if 함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if를 클릭해 보면 여기 if 함수 쓴 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보여요. 자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뭐 해라?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뭐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근거가 뭐지? 표준 체중 근거가 뭘까요? 자 옆에다가 요 옆에다 클릭해 놓고요 직접 한번 써볼게요. 직접 한번 써볼게요. 아까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직접 써보시는데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걸 키보드로 썼죠. 여러분은 연습장에다 직접 펜으로 써보세요. 요거를 보고 여기 있는 얘를 보고 G의 두 번째 F의 두 번째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고 저는 제가 종에다 써서 여러분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키보드로 쓴 것뿐이고 여러분들은 연습장에다가 써보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습한 입력한 글씨로 쓴 거를 그대로 키보드로 베껴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문법을 잘못 틀려서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겠지만은 키보드로 써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손끝에 머릿속에 탁탁탁 기억이 돼. 자 이거를 보고 베꼈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을 우리 책에 답이 있으니까 책에 돼 있는 답을 보고 베꼈어요. 당연히 답이 나오죠. 그러면 성공했으니까 넘어가. 안 돼요. 키보드 연습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100번 1000번 연습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척척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늘 if 괄호 열고 몸무게 자리 클릭하고 나누기 표준 체중 자리 클릭하고 아니면 이 자체를 어떻게 하나 g의 두 번째 나누기 f의 두 번째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되고 얘가 크거나 같다 1.2 이상이라면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2 그러니까 엑셀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떤 값이 1.2 이상이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엑셀화 하는 방법은 네. 그렇다면은 컴마 찍고 여기다가 우리말로 비만 쓰시면 되고 컴마 아니면 뭐라고 쓴다 다시 if 괄호 열고
몸무게 자리 클릭하고 나누기 표준 체중 자리 클릭하고 그 나누기 한 값이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얼마? 1.1 이상이라면 1.11 그러면 밑에 여기 써 있잖아. 이 문법을 보셔야 돼, 이 문법을. 지금 로지컬 테스트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콤마를 딱 찍으면 뭐라고? 참일 땐 뭐라고? 거질 땐 뭐라고? 참일 때는 여기다가 과체중 또 따옴표 닫고 콤마 거짓이라면 마지막에 value if false 거짓이라면 뭐라고? 공백 공백이니까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마지막에 괄호 닫으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괄호를 안 닫고 그냥 엔터 칠 거예요. 엔터를 딱 치면 자 스피커를 제가 틀어서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엔터를 탁 치면 엔터를 탁 치면은요 삥 하고 오류가 나요. 그리고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류가 발생했어요. 저 끄트머리 괄호 안 닫았는데 요렇게 두개 닫을 거지요? 물어요. 그뭐얘 아니오잖아요. 아니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얘에 가 있거든요. 지금 커서가 엔터를 탁 치면 돼요, 그냥. 그러면, 괄호가 딱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요. 자, 괄호를, 하나를 닫고, 엔터를 쳐도 에러가 나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뜨냐면, 괄호 두개 닫는 건데, 이렇게 닫을 거 맞죠? 라고 물어요. 그럼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자동 채우기 쭉 드래그하면 답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괄호 열고, 여는 건 반드시 열어야 되지만, 닫는 거는, 마지막에 닫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덜 쓰셔도 돼요. 엑셀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해줘요.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그냥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경우의 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래라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제3의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두번 나왔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혈압이 140 이상이라면 이렇고 아니면 저렇고 이러면 편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90 미만 이거나 140 이상이라면 혈압 주의를 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는 정상이라고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고 혈압이 너무 낮으면 저혈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혈압 주의냐? 정상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출력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혈압주의냐 정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건데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if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if와랑 or를 쓰래요. 왜냐면 조건이 두 가지예요. 아까는 조건이 하나씩이었어요.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렇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러고 저러라면 혈압주의 아니면 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조건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는 따로따로 물어본 거고 지금은 같이 물어보는데 늘 if 자 OR 함수를 쓰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 1과 조건 2 이런 거를 이렇게 나열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건 이거는 뜻이 뭐냐면 조건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된다.
그러니까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들 중에서, 여기는 조건이 두 가지죠? 90 미만이라는 조건과 140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혈압주의예요. 근데 동시에 두 개가 결합되지는 않죠. 90 미만이면서 140 이상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건 될 수는 없는데, 그러면 190 미만도 아니고 140 이상도 아니면 그때는 조건이 안 맞는 거잖아. 여기서 그때는 거짓이 되는 거지 뭐. 여기서는 if 오와 혈압이 혈압이 90 미만 또는 혈압이 140 이상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가 된다? 혈압주의. 아니면은 정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혈압이 90 미만이거나 혈압이 140 이상이라면 이거나 이랬단 말이야. 이거나 뭐뭐 이거나 뭐뭐라면 그러면 오아를 쓰는 거. 오아.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압은 셀 주소가 뭐죠? B의 12번째네.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된다? B의 12번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한번 직접 써볼게요 우리가. 우리 책으로 보면은요 어디 있는 거 볼까요? 37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다가 뭐를 쓰라고 되는 게 나와 있는데 먼저 같이 공부해보고 해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요. 는 if 가로 열고 fx를 누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참인 경우는 뭐라 그랬죠? 혈압주의라 그랬잖아, 아까 혈압주의. 그럼 혈압주의라고 쓰고 아니면 정상이라며요. 그렇잖아, 이건 맞잖아요. 근데 질문할 거면 여기다 다시 쓰면 되지 뭐. 순서를 뭐를 먼저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오아란 함수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아란 함수. 아까 그냥 혈압이 140 이상이면 무조건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이거이거나 저거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함수를 다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함수 추가 누르고 여기다가 오아 논리 함수 중에서 오아 아니면 뭐 모두 함수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함수 중에 혹시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 뭐 논리 함수 하여튼 OR 함수를 쓰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OR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혈압이 90보다 작다면 또 하나 조건은 혈압 자리가 140 이상이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거는 안 해도 돼요. 이건 안 누르실 상관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썼어요. 그럼 저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여기 if라는 거 혈압주의나 정상으로 가면은 이렇게 보이고 OR을 클릭 OR 안에 있는 걸 클릭하면 OR 함수로 변하고 이게 이제 숙달되시면 한꺼번에 쭉 이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하나씩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돼. 자동채우기 하면 자, 얘를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직접? 그러니까 if OR 혈압이 작다 90 혈압이 크거나 같다 140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면 혈압주의 아니면 정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직접 연습장에서 써보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답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지원금 얘기하는 건데, 체험 행사 기간이 15 이상이고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이면 체험 비용의 15%를 그 외에는 체험 비용의 5%를 지원금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함수는 if 함수하고 and 함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럼 이 말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보세요. 체험 행사 기간이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얘는 1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이든지 상관없죠. 안 살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이 체험 비용의 얼마를 5%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 15가 체험 행사 기간에 15가 넘어가야 돼. 일단 넘어가야 그 다음 묻든 말든 하는 거죠. 자, 행사 기간이 15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은 무조건 체험 비용이 만 이상이든 아니든, 참석 인원이 만 이상이 되든 안 되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 해영 기간이 15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체험 비용의 5%만 주는 거죠. 근데 15가 됐어요? 15 이상이 됐어요. 만 이상 됐어요. 그러면 얼마? 15%를 주는 거고요. 자, 15가 됐는데 만 넘었어요. 이상이 됐어요. 그럼 15%를 주고요. 얘는 15가 됐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안 됐죠? 그러면 체험 비용의 5%만 준다는 얘기죠. 말뜻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는 if라는 함수를 써서 or 함수를 썼는데 이번에는 if를 써서 and를 쓰는 거예요. and에 조건이 해서 이렇게 나열해요. 그리고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이거는 뭐냐면 조건 모두가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도 거짓이 들어있으면 무조건 얘는 땡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는 if and 조건이 뭐였죠? 아까 체험 행사 기간이 15 이상,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만 이상. 이거 동시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체험 비용의 15%니까 체험 비용 곱하기 15%, 아니면 뭐다? 체험 비용의 5%니까 체험 비용 곱하기 5% 이렇게 들어간다.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자, 한번 체험 행사 기간이 아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기에 F의 12번째고요. 참석 인원은 뭐 했죠? H의 12번째. 그럼 체험 비용은 뭐 했죠? G의 12번째.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자, 는 if 괄호 열고
fx. 자, 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value if true. 참이면 체험비용, 체험비용 곱하기 15%라 그랬죠? 아, 10%? 아, 제가 아까 메모를 잘못했네요. 10%네, 10%. 제 맘대로 막 올렸네요. 예, 10%.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1 쓰셔도 돼요. 10%니까 0.1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10% 직접 쓰셔도 되고.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니면 체험비용 자리 클릭하고 곱하기 5%. 그러니까 0.05라고 쓰셔도 되고 5%라고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AND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와 말고, 오와 자리를 클릭해서, 오와 자리를 클릭해서 함수를, 새로운 함수를 추가해야 돼요. 이때 AND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AND 함수. 만약에 얘가 내가 찾는 함수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모두에 와서, 모두에 와서 찾으셔야지. 이렇게 이때 Q, 그럼 Q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고, 만약에 A, 그럼 A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오고, C, 그러면 C로 시작하는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A, AND, A, A, AND니까 A로 시작하는 함수죠. 여기서 찾아야지. AND 여기 있네. 그 확인 누르면 이제 AND 함수 나오고, 이때 행사 기간이 얼마? 그거나 갖다 15. 15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다? 참석 인원 자리가 만 이상. 체험 행사 기간이 15기간, 15일 이상이어야 되고, 참석 인원은 만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 상단에, 정상에 if를 클릭하면 if 함수로 들어가고, 만약에 end를 클릭하면 end 함수를 다시 볼 수 있고, 이렇게 편집해 가면서 볼 수 있어요. 확인 누르면, 여기는 15기간, 15일이 안 됐기 때문에 500원 지원해 주네요. 만원에 대한 500원. 얘는 15 이상, 만 이상이 되니까는 체험비용 3만원에 10%, 3천원 지원해 주나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건을 쓰고, 조건을 쓰고, 그 조건은 여기였죠. 아까 3,000 이상이면은 히트 상품,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직접 이렇게 나열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가 계산이 되고 나면은 자동 체크한 결과를 쭉 드래그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체중 얘기가 나온 거. 여기 체중 얘기 나온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if가 두 번 나왔단 말이에요. if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럴 때 첫 번째 if는 어떻고 두 번째 if는 어떻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if와 그 속에 들어있는 if,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조건이 여러 개가, 경우의 수가 여러 개인 경우. 조건이 여러 개가 아니라 경우의 수가. 남탕 여탕 둘 중에 하나 가시오 라고 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잖아요. 그럼 if가 한 번 나온다 그랬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판별하시오 그러면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if가 두 번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비만이냐 과체중이냐 공백이냐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if가 두 번 나왔다라는 거. 두 번 나오려면 천상 if문을 두 번 써야 하는 과정에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혈압. 혈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혈압주의냐 정상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지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건지, 이것에 따라서 AND 함수를 쓰냐 OR 함수를 쓰냐 하는 건데, 문제지에 뭐뭐 이거나 뭐뭐 이라면 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OR 함수를 쓰는 거고,
뭐뭐이고 뭐뭐라면 그때는 and 함수를 쓰는 거고, 뭐뭐이고 그러면 and고, 뭐뭐이거나 그러면 or 함수고, 그건 뭐 정해진 룰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9페이지에 보시면 해설 40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잠깐 좀 갖고 나서요, 4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if하고 뭐 or 함수하고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4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고 DW15 요 위에 있네요. DW15라는 거 있네요. 아까는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논리 함수를 열어봤는데 지금 DW15라는 거를 열어서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 문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여금 단가 곱하기 예약 인원을 해서 계약금을 뺐는데, 그게 잔금이래요. 그 잔금이 단가는 예약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어쩌고, 금액은 2만 명으로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래. 자, 문제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42쪽으로 넘어가고요. 교재는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뭐라고요? 잔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잔금 계산하는데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은 if 함수를 쓰래요. 맞죠? 그렇죠? 자, 근데 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잔금은 대여금 단가, 대여금 단가 곱하기 예약 인원 빼기 계약금을 하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약인원 있나요? 120명 있네요. 계약금 50만원 있네요. 근데 대여금 단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대여금 단가에서 예약인원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대여금 단가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대여금 단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약인원이 300 이상이면 18,000원. 그 외에는 2만원. 이렇게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자, 는 대여금 단가. 대여금 단가 지금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if 함수 써가지고 뭐뭐뭐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뭐 하래요? 예약인원 곱하고 빼기 계약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식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if에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봤죠? 예약인원이 300 이상이면은 18,000원이 되고 아니면 2만이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지금 예약인원이 뭐냐면은 C의 두 번째예요. 그렇죠? C의 두 번째고, 예약인원이 C의 두 번째고, 계약금은 D의 두 번째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지를 준단 말이에요. 문제지가 얼마나냐면 우리 책만 해요. 책 A3 용지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큰 종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접으셔서 앞면에다가 수건 번호 이름을 쓰시고 주의사항 나와있고 계산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문제 나오고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페이지 분량이지 사실은.
A4용지 4페이지. 자, 그러면은 앞에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에다가 여러분이 가져오신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메모를 하셔도 돼요. 메모를 하시고 그대로 그걸 보고 적으셔도 되고. 근데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이제 문제를 보고 키보드로 이제 답을 바로 입력하실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지 당연히. 자, 여기다가 는 지금 문제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여금 단가 곱하기 예약인원. 예약인원은 여기 있고 계약금은 있는데 대여금 단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 대여금 단가는 300 이상이면 어쩌고 아니면 저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는 if를 쓰고 계약인원, 예약인원이 300 이상이면은 18,000원 아니면 2만원 이렇게 해서 if 계산한 게 뭐라고요? 지금 대여금 단가라는 거를 계산한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인원수, 인원수 빼기 계약금을 빼줘야 되는데 클릭하려고 하니까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셀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커서가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밑에를 그냥 뒤에 두 번째라고 쓰셔도 돼.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 밑에 걸 클릭해서 키보드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 걸 클릭해도 키보드로 내려가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쓰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 채우기라면 답이 이제 나올 테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뭔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반납일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반납일자. 반납일자를 계산하는데 if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 if 함수를 쓰래요. 문제가 뭐냐면 도서관 방문 이용 형태가, 이용 형태가 도서관 방문이면 도서관 방문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출일자, 대출일자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우미 대출이면, 도우미 대출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출일자 플러스 7 하고요, 7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도서관인가요? 차량 도서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출일자 당일, 당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요. 5를 더할 거냐 7을 더할 거냐 그대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if 는 if 해가지고 이용 형태가, 이용 형태가, 이용 형태가 는, 이때 는이라고 쓰는 거에 는 도서관 방문이냐 그러면은 대출일자 더하기 5를 하고, 아니면 다시 if 이용 형태가, 이용 형태가 이번에는 도우미 대출이냐 그렇다면 뭐해라? 대출일자 더하기 7이고, 이것도 아니면 뭐다? 그냥 대출일자 당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어차피 얘 아니면 쟤 아니면 쟤니까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if를 한번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봤는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면 마지막은 대출일자 당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도서관이냐 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용 형태는 아까 지의 두 번째였죠? 지의 두 번째였고, 대출일자는 i의 두 번째고, 이용 형태는 g의 두 번째, 대출일자는 i의 두 번째. 이것도 당일이니까, 당일이니까 i의 두 번째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쓰면은 날짜가 어떻게 됐다? 지금 방문인 경우에는 5일 더했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 대출 같으면 7을 더했고요.
차량 도서관 같으면 그냥 그 날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됐네요, 계산이. 세 번째 문제는 뭐죠? 봉사 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봉사 점수. 봉사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슨 함수를 써라? if하고 or 함수를 쓰래요. 그래서 봉사 종료일, 봉사 종료일 빼기 봉사 시작일. 봉사 종료일에다가 봉사 시작일을 뺀 거에다가 곱하기 일일 봉사 시간을 곱해서 얘가 100 이상이거나 배상이거나 아니면 봉사 종료일 빼기 봉사 시작일에서 이 계산한 것이 그냥 10 이상이면 10 이상이면 10점이라고 주고 그 외에는 5점이라고 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뭐뭐 이거나 그랬으니까 or 함수를 쓰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는 if or 안에다가 조건 1을 쓰고 그것이 참이면 뭐다? 그 참이면 10점. 아니면 뭐 5점. 이렇게 주라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조건 첫 번째가 봉사 종료일에서 봉사 시작일을 뺀 거에다가 일일 봉사 시간이 10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열고 봉사 종료일 빼기 봉사 시작일 여기다가 곱하기 일일 봉사 시간을 곱했는데 이게 10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두 번째 조건은 봉사 종료일에서 봉사 시작일을 뺐는데 요 그것이 그냥 10 이상이면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하나하고 저런 경우 하나하고 하나는 봉사 기간 곱하기 시간을 곱했는데 100시간이 넘어갔든지 아니면 100시간이 안 되더라도 봉사 기간이 10일 이상이 되면은 10점이라고 주고 아니면 5점 주라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봉사 종료일은 뭐죠 여기에? 자, 볼까요? 봉사 종료일은 어디에요? C12번째네. 12번째. 봉사 종료일은 C12번째. 그럼 봉사 시작일은 B12번째. 얘는 B12번째. 일일 봉사 시간은 D에 12번째. 답은 이거네 뭐. 근데 괄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O와 괄호 열고 안에 괄호를 또 열어요. 왜? 뭐 빼기 뭐 곱하기 100이잖아요. 아, 뭐 빼기 뭐 곱하기 일일 봉사 시간을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괄호를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괄호를 빼먹으면 봉사 시간을 곱한 다음에 봉사 종료일에서 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계산법이 곱하기나 나누기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본래 수학이 그런 거니까 괄호가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예. 그럼 이거를 여기다 이제 답을 쓰게 되면은 예, 답이 나오겠지 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는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쓰기 한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띄어쓰기 없이 쭉 쓰시면 돼요. 띄어쓰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괄호가 왜 두 개냐고요? 자, 보세요. 이 괄호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를 먼저 곱해주고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학에서. 그러니까 봉사 종료일, 봉사 끝나는 날에서 봉사 시작한 날짜를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봉사 기간이 나오잖아요. 그 봉사 기간에다가 일일 봉사 시간을 곱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뺄셈을 먼저 하고 곱셈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뺄셈을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안 묶어주면 큰일 나죠. 엉뚱한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문제지에도 보면 괄호 열고 봉사 종료일 빼기 봉사 시작일 괄호 닫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산수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른쪽 43쪽에 나와 있는 함수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if 함수로 나올 수 있는 건덕지는 뭐였냐면 if 조건식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if 조건식 1 참일 경우 다시 if 조건식 2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if and 안에다가 and 안에다가 조건식, 조건식이라고 써도 되고 조건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식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조건이라고 쓸게요. 네, 조건 2. 그래서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아니면 if 오함수를 써서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이 네 가지를 지금 집중적으로 연습한 거예요. 쭉 이런 문제만 지금 풀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복잡하게 나가면 한두 것도 없어요. 우린 지금 처음 접하는 거니까 네 가지 위주로 배운 거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한 백 가지 종류, 천 가지 종류 뭐 나열할 수 있겠죠. 종류는 많이 있겠지.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은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하는 것만 우리가 선발하는 거예요. 경진대회라든지 뭐 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못 봤는데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자격증은 나만 잘하면 돼요. 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수학 함수들 있잖아요. 수학 및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이름이 수학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자, MOD 나왔어요. MOD. 그 다음에 이제 sum. sum은 시험에 안 나오던데. product. 그 다음에 sum product.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sum if. 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round. 그 다음에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MOD는 뭐냐면은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기 책에 써 있어요. 나머지 썸은 뭐라고요? 합계 구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곱셈하는 거예요. 곱하기. 썸 프로덕트는 곱한 것을 합계 내기. sum if는 책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조건부 합계. 조건에 맞는 거 합계 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하신 분들에 대한 나이의 합계를 구하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국어를 체육점 체육을 좋아하는 공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체육점 합계를 구하라 뭐 이런 거예요. 조건부 합계. 자, 라운드는 뭐냐면 반올림. 라운드업은 뭐다? 올림. 라운드다운은 뭐다? 내림. 다른 말로 절사라고 하나? 절사. 예. 자, 수학 삼각함수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서 열기 눌러서 수학 삼각함수, 수학 삼각함수 있네요. 한번 열어보죠. 뭐. 예,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조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메모를 해드렸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는 세탁비 정가에다가 곱하기 체계는 1 마이너스 할인율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할인율이 내 왼쪽이나 내 오른쪽이나 그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양쪽에 달러가 이렇게 찍히게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이렇게 찍히게끔 해주고요. 키보드로 직접 달러 키를 이렇게 키보드로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자동 체결을 해주면은 전혀 이상 없이 답이 나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결제 금액을 잠깐 볼게요. 결제 금액은 어떻게 하래요? 아하, 잠깐 하고 나서 이제 라운드가 빠졌네. 라운드를 안 했네요. 지금 계산만 했지 라운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릿수가 들어가죠. 아까 라운드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는 라운드 어떤 값에 자릿수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되냐면 100원 단위까지 100원 단위로 구하래요. 100원 단위. 100원 단위를 구하려면 10원짜리, 10자리에서 올려야 반올림을 하던 뭐를 해야 100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와라 그러면 소수점의 셋째 자리에서 뭐를 해서 두 자리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계산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릿수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100자리, 100자리에서 100자리가 아니라 10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 100원 단위로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이너스 2라고 쓴다. 1의 자리에서 반올림 그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마이너스 2. 그래야 10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100 단위까지 나오는 거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로 구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3. 소수점이 없이 반올림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콤마 0. 콤마 1은 뭐예요?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하라는 거죠. 소수점이 하나까지 나오게 하라는 거죠. 10원 자리에서 10자리에서 반올림 100자리에서 반올림 헷갈리시죠?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나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나와요. 우리 성인들은 저뿐만 일반적인 성인들은 과거에 소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을 배웠지만 지금 수학은 초등학교 수학은 10원 자리, 10자리, 100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은 답이 된다. 그래서 10원 자리가 어떻게 됐다?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100단위까지만 쫙 보이는 거죠. 100단위까지.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결제 금액서부터 필리핀 상품 매입 수량 합계라든지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서미풋 아직 안 배웠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 문제지 나눠드린 거에 그 1작업, 2작업, 3작업 저 A형, B형, C형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오늘 추가로 등록하신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를 책에 앞에 있는 대로 설명대로 좀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 동영상 강의를 재방송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에다 저장해서 대개 있는 컴퓨터에서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셨다가 이제 함수 계산을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A형, B형, C형 문제를 열어가지고 함수 계산하는 거 배운 범위 내에서 다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f 배웠으니까 if 함수를 풀어봐야 되는데, 어? 우리 A, B, C형 문제 보니까는 if는 나왔는데 모르는 것도 나왔어. 그럼 하지 마시고. V1급은 나왔잖아요. V1급 아까 배웠잖아요. 그럼 V1급 문제 있으면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풀어보셔서 저한테 착각착각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굳이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꼭 복습을 하세요. 이 책 복습하시고 문제지 관련도 문제지 나눠드렸던 거 복습하시고 그렇게 쭉 반복해서 복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함수를 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험 보기 앞두고 며칠 동안 몰아서 함수 계산 못해요. 공부 못해요. 그건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11년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함수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함수 패턴이 제가 알고 있는 함수들이랑 좀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도 공부해야죠. 엑셀 책 두 권 사가지고요. 출판사마다 서로 다른 책 두 권 사가지고 한 세 번 풀었어요. 너덜너덜 할 때까지 풀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손으로 다 써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책 두 권을 두세 권 이상 풀어보니까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럼 500점 만점에 500점을 다 맞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500점이 아니라 뭐 450점, 48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자격증은 아까 그랬잖아요. 나이가 점수만 되면 취득하는 거라고. 근데 누가 물어보잖아. ITQ 엑셀을 가리키려고 여기 왔는데 물어보잖아 함수를. 근데 어? 내가 안 해본 함수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알려드릴게요. 변명을 늘어놓고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복습을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복습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제가 모르는 함수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야 모르면 틀리면 되는 거지만 강의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꽤 오랜 기간을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말 거라면 그냥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다 좋은 자격증 땁니다만 다음에 여러분이 취업하실 거를 생각하신다면 많이 좀 더 하세요. 그래야 그쪽에 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함수를 풀어볼 거예요. 예, 또 다른 함수를 풀어보고 또 안 해봤던 함수들도 있잖아요. 복잡한 함수 같은 것도 풀어보고 하면 수요일 날을 풀고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 풀면은 뭐 함수는 기본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두 번 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주에는 다른 기능 배우고 그리고 시험 앞두고 또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되면 이 책은 또 그럭저럭 다 풀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